연애 편지 한 통 쓰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영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즉시, 즉각 연애 문자가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편지나 폐쇄형 메일보다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연애 창구가 되고 있다고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.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만남부터 이성 간의 교제가 성립되는 시간도 크게 짧아졌다고 합니다. 이전 세대에는 서로 교제를 시작하는데 최소 두 달 반 가량이 걸렸으나 현재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. 조사 결과에는 첫 만남부터 이성교제가 성립되는 데까지 224번의 트위트, 163번의 문자메시지, 70통의 페이스북 메시지, 37통의 이메일, 그리고 30통의 전화통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